아이고, 월요일입니다. 운동을 가겠습니다. 화이팅! 일단 흐린 눈하고 운동 시작할게요. 이번 주에는 근력 20분, 유산소 20분 이렇게만 진행하려고 해요. 월요일은 먼저 하체 운동 3가지만 딱 20분 해줬어요. 8kg짜리 덤벨 하나만 가지고 와이드 스쿼트, 스플릿 스쿼트, 데드리프트 딱 이렇게 3가지만 해줄 거예요. 제가 요즘 거의 유산소를 안 하고 있어요. 한참 살 뺄 때는 유산소를 30분 정도 해줬었는데 그 뒤로 웜업으로 10분 정도만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보셨겠지만 술도 너무 많이 먹고 많이 먹어서 더 이상은 유산소를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많이 먹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근육량도 꽤 올라왔어요. 그래서 근육량은 잃지 않으면서 체지방은 빼고 싶어서 유산소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려고 해요. 근데 딱 20분씩 40분만 운동하려고 합니다. 20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또 짧고 굵게 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짧은 건 팩트이기 때문에 덤벨이나 바벨, 캐틀벨 이렇게 한 가지씩만 가지고 운동 3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복 유산소로 월요일은 러닝 진행해볼게요. 뛰기 전에 하체와 골반을 살짝살짝씩 풀어줄게요. 운동 전에 10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해준 다음에 운동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건지 스트레칭 시간을 자꾸 빼먹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날은 이렇게라도 스트레칭을 진행해줬어요. 저는 보통 모든 유산소를 인터벌로 진행해요. 러닝 같은 경우에는 2분 걷고 2분 뛰어줍니다. 걸을 때 속도는 6에 맞추고 뛸 때 속도는 8.5 정도에 맞춰요. 몇 년 전에는 무조건 8.5에 계속 쉬지 않고 뛰었는데요. 그것보다 인터벌로 진행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살을 태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뛰는 게 더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인터벌이 더 힘들어요. 오랜만에 유산소 하려니까 진짜 개 힘들어요. 밥은 이렇게 먹겠습니다. 어제도 술을 마셨어요. 소맥 딱 두 잔 마셨는데 뭔가 술 먹고 나면은 아침에 겁나 배고픈 거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빨리 먹겠습니다. 쌀국수랑 크로플을 먹었는데 쌀국수는 정말 배가 잘 꺼지는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 근데 집에 지금 먹을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닭가슴살이랑 이것저것 사야 돼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먹고 버텨보겠습니다. 이게 이 일주일 루틴을 짤 때마다 자꾸 대자뷰 같은데 오늘은 일단 식단은 망한 것 같아요. 내일부터 식단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로켓프레쉬에서 그냥 간단하게 두부랑 주먹밥이랑 대야만 샀습니다. 닭가슴살은 신경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주먹밥 여러 가지 먹고 있는데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5든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주먹밥인데 칼로리도 나쁘지 않고 탄수화물이 생각보다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쿠팡에서 계란 사고 있어요. 이게 30판인데 진짜 금방 먹거든요. 근데 7,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사왔습니다. 화요일 공복 유산소는 인터벌 사이클로 시작해볼게요. 저는 보통 근력 운동 전에 유산소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하려고 하면 괜히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사이클도 인터벌로 돌려주는데요. 2분간 속도 1로 돌려주고 2분간 속도 2로 돌려줍니다. 사이클은 머신 종류에 따라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절하시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복 유산소 20분 채운 후 이번에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엉덩이 운동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운동이 옆, 중둔근 운동을 해볼게요. 최근에 엉덩이 운동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요. 힙, 옆, 힙, 아래, 힙, 위 다 골고루 운동을 해줘야 엉덩이 근육을 크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케이블로 덩키킥 진행해볼게요. 저는 보통 하체 운동을 비롯해서 상체 운동까지 모든 근력 운동을 왼쪽과 오른쪽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쪽씩 운동을 하다 보니 어느 쪽이 약한지 알 수 있어 좋더라고요. 물론 따로따로 진행하면은 두 번씩 운동해야 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귀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밸런스를 위해서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뒷벅지, 햄스트링과 힙 아래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그 케이블 줄이 너무 거슬려서 스트랩을 발목이 아니라 발바닥에 차고 진행을 해봤는데요. 케이블이 정강이에 딱 맞을 때 자극이 제일 잘 오더라고요. 이렇게 비껴나가면 좀 자극이 덜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에겐 20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해줬습니다. 운동을 끝내고 왔고요. 아까 산 5든든 김치, 치즈 주먹밥이랑 머스타드 맛 닭가슴살,
걔랑 이렇게 먹을게요. 여기 이렇게 치즈가,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저녁은 두부 계란 카레. 요거 비주얼은 좀 개밥 같아도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일찍 가서 스트레칭도 좀 해줬어요. 어제도 저녁 먹고 나서 쿠키랑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아니 왜 10시 정도 되면 이렇게 배고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운동을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캐틀벨을 가지고 하체 운동을 해줄 거예요. 사실 제가 점심이랑 저녁 먹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 가서 간식 먹는 영상은 못 찍고 있어요. 사실 일 가서 간식을 겁나 먹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꼭 이렇게 각 잡고 영상을 찍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왜 이렇게 식욕이 폭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곧 생리더라고요. 이번 주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2-3kg 정도 뺀 다음에 일주일 3kg 빼는 운동, 식단 뭐 이런 걸로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역시 저는 그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뭔가 더 될 것도 안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헬스장 가서 쇠질이나 하자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운동도 열심히 끝내줬습니다. 군것질 참는 것보다 헬스장 가는 게 더 쉬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공복 유산소 20분까지 끝내줬어요. 이거 류신 먹을게요. 이거 제가 한 달 정도 먹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안 먹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덤벨을 가지고 상하체 운동 해볼게요. 첫 번째로 덤벨을 가지고 스티프 데드와 스쿼트 진행해 줄게요. 두 가지 동작을 한 번에 하니 숨이 많이 차고 웜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동작이에요. 참고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이날은 일을 마치고 저녁에 헬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먼저 진행해줬어요. 뭔가 먹고 나서 운동을 하면 굉장히 부대끼인데 특히 유산소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부대껴서 근력 먼저 해줬고요. 그래서 저는 공복 운동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체 운동 힙 런지 진행해줬어요. 저는 하체 운동할 때 힙에 자극을 많이 주기 위해서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고관절을 뒤로 빼주면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올라올 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어서 최대한 복부에 힘을 주고 상체가 약간 사선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덤벨을 가지고 상체 운동 해볼게요. 우선 사례를 진행해줬고요. 제가 점점 추워지면서 상체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점점 옷이 두꺼워져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근에는 주 5일 하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상체 운동을 정말 안 하는데 자꾸 상체 근육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상체가 근육이 훨씬 잘 붙어요. 이게 왜 그럴까 알아봤는데 원래 살이 잘 붙는 쪽이 근육도 잘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체는 잘 살이 안 붙고 상체가 정말 살이 잘 붙는 체형이에요. 그래서 상체는 운동하는 거에 비해서 근육이 잘 붙는데 하체는 특히 엉덩이가 정말 키우기 어려워요. 아무튼 매일매일 하체만 할 수는 없으니까 한두 번이라도 상체 운동하는 걸로 마음을 먹었어요. 2두와 3두까지 운동해 줬습니다. 저는 운동을 갔다 왔고요. 일 마치고 가서 화장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썹이 없네. 아무튼 오늘 유산소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제가 어제 발바닥 치료를 받았는데 물집이 잡혔더라고요. 물론 참고 할 순 있지만 저번에 참고 했다가 엄청나게 큰 피고름이 차가지고 진짜 개고생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유산소는 안 하고 근력 운동만 40분 하고 왔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밥을 빨리 먹겠습니다. 저녁은 두부, 계란, 카레 라이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불금. 제가 맨날 공복 운동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 주에 아침에 운동을 못 갔네요. 그리고 오늘 운동복을 안 챙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들었는데요. 갑자기 서울이 너무 추워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무튼 운동 갈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발바닥은 아직도 겁나 아픈 상태이고요. 그래서 가야겠지? 너무 추워서 운동을 갈지 말지 고민이었는데 결국엔 헬스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케이블을 이용해서 등 운동을 해줬어요. 이날도 유산소는 못했고요. 간단한 하체 운동으로 웜업을 해주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등 운동 같은 경우 케이블을 이용해서 한 발씩 진행하는 것이 가장 자극이 잘 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등 하부보다 상부의 자극을 느끼는 것이 좀 더 어려운 편이어서 상부 같은 경우 10kg로 운동을 하고요. 하부 같은 경우 15kg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운동하면서 느낀 게 살이 많이 찌긴 쪘더라고요. 이게 체지방이 오르면 당연히 근 선명도가 많이 떨어져서 빨리 살을 다시 빼고 싶은데 식욕은 또 잠재워지지가 않네요.
이게 뭔가 확실히 추워지니까 지방을 축적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딱 1kg 빼고 겨울은 좀 유지를 하고 싶은데 그 1kg가 참 어렵네요. 그리고 발바닥 때문에 공복 유산소도 개같이 망해서 이번 주에는 좀 망한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좀 더 열심히 달려봐야겠어요. 그리고 40분 채우기 위해서 랩풀다운까지 진행해줬습니다.